안녕하세요. 아주경제신문 영상취재수첩 건설부동산부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강북 오탁방에서 한 달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지역 발전구상을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강남의 집중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강북 지역의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정책 구상을 내놓으면서 수십 년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획일적, 기계적인 투자가 아닌 강북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강북 중심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의 핵심은 교통, 주거, 교육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선 민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던 면목선 등 4개 철도를 3선 임기 내인 2022년 안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견전 처리인 면목선, 우이 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이렇게 4개 노선이 대상이 됩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으로 4개 경전철 공사비는 모두 2조 8천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중 11호 60%, 대략 1조 6,800억 원을 부담하고 국비가 40%, 1조 1,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또 오르막이 심한 지역엔 보행 약자를 위해 모노레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 건설할 예정으로 2020년부터 서울 5곳에, 2022년부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한곳 이상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당 건설비는 30억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에 400호, 2022년까지 1000호를 사들여 총 4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중보다 50% 내지 60% 싸게 살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교와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려대, 강원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2019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1조 원 규모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 발전 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내년 1월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고 교통, 주거 환경, 지역 경쟁 활성화 등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